삼성전자가 CES 개막전에 선보인 갤럭시 S21 팬 에디션입니다. 보급형 제품인데요. 그동안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들을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급형 제품인데 프리미엄 기능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현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21 팬 에디션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세계적 반도체 수급난으로 일정이 밀리면서 CES에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스타일리시한 카메라 하우징과 후면 카메라가 매끄럽게 이어져 일체감을 전달하는데요. 컨투어컷 프레임이 적용돼 프리미엄 제품과 같은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죠. 두께도 7.9mm로 날렵한데요. 주머니에 쉽게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슬림한 디자인으로 그립감마저 뛰어납니다. 6.4형 대화면이 적용됐고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는데요. 역시 카메라 기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모어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듀얼 레코딩이 있습니다. 듀얼 레코딩 처음 키면 이렇게 PIP 모드라고 해서 사진 안에 사진처럼 보이는 게 나오고 여기 되게 작게 나오는 모드도 있고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위쪽에 메뉴 버튼 누르면은 화면을 반반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전환할 수 있고. 주로 듀얼 레코딩 모드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우리 영상창에서 우리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들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많이 쓰는 듀얼 레코딩.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로 품질을 높였고 인공지능 페이스 복원 기능을 담아 고품질의 셀카 촬영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시 국가를 조정할 계획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출시하지 않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1 팬 에디션과 함께 G 플립 비스포크 에디션, 갤럭시 북 프로, 갤럭시 버즈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이 전시됐는데요. 특히 G 플립 비스포크 에디션의 경우 비스포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색상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조합하면 바로 눈앞에서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G 플립 비스포크가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원 UI4를 공개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안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연결성과 편의성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꾸렸습니다.